운전지 끼우기, 전원 키기, 5번, 6번 동시에 눌러서 버튼이 파란 불빛이 깜빡이는 횟수로 현재의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2번으로 바꿀 경우 숫자 2와 파워 버튼을 동시에 1초 동안 누르고 떼게 되면은 파란 LED가 두 번 깜빡이면서 채널 2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널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5번, 6번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파란 불빛이 두 번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채널 4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버그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에 적외선 수신기를 장착을 하고요. 버튼을 한 번 눌러 보겠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이건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현재 4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번 채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5번, 6번을 눌러서 채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눌러가지고 리모컨 동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버그가 꺼지게 되고요. 채널 2번. 네, 두 번 눌렀으니까 채널 2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채널 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채널 2번으로 바꾸니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그의 경우에는 채널 1번과 2번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다른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예제들도 버튼 누른 횟수가 그 로봇의 채널을 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선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